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주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의료원입니다. 지금 제 뒷배경을 보면 일반적인 병원처럼 생기지 않았는데요. 이 국립의료원이 역사가 오래된 곳이에요. 그래서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이 있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환자들이 쉬기 위한 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병원 옆에 넓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주 공부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토크 시간에는요, 사주와 관련된 어떤 어려운 사주 이론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일반적인 사설학원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사회교육원에서 사주를 가리키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명리학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수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이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못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아, 이 공부가 쉬운 공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에는요, 방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익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주 공부에 성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할 때에는 내용이 방대하니까 이걸 처음서부터 하나하나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부분까지 완전히 끝을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 방향을 잡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처음에만 조금 공부하다가 이제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책을 보면은 책이 앞부분만 검게 돼 있고 뒤에는 깨끗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막 공부를 하다가 힘드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각계격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처음에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처음서부터 끝까지 가볍게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학습 동영상에 보시면 기초 강좌가 있고 고급 강좌가 있잖아요. 기초 강좌라는 것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대략적인 내용을 다룬 것인데, 이 기초 강좌만 보더라도 간단하게 사주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가볍게 한번 넘겨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어떤 내용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기초 강좌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에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강좌를 우선 공부한 후에 그 다음에 고급 강좌로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스승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이 내용이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용이 전부 다 똑같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한테나 배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분석할 때 접근하는 방법, 어떻게 이 사주를 풀 것이냐, 이런 방법부터 해갖고 상당히 달라요, 사람들마다. A라는 사람한테 배웠다가 다시 B라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한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꾸준히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사주명리학이 갖고 있는 모순이 아니라 다른 학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하시잖아요. 법학이든 행정학이든 철학이든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학자는 이런 주장을 하고 B라는 학자는 이런 주장을 하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이 이상한 학문이 아니라 모든 학문이 다 똑같아요. 같은 학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장하는 학파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을 자꾸 바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공부하는데 더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골라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내 스승을 정할 것이냐, 이것은 내가 이해하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배워야겠다 이럴 때에는 그 사람이 쓴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본다든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아, 이 사람 강의는 귀에 쏙쏙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해하기 쉬운 거,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 A라는 사람이 사주명리학의 대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가리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내가 그 사람 강의를 들었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든 동영상이든 이런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람, 그 사람을 내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정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년이든 2년이든 이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강의 내용을 전부 다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겠지만, 일단 한 사람의 그 사주 이론을 전부 다 습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론을 습득을 하면 A라는 선생의 사주 이론을 전부 습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주 공부의 최종 목적지는 일단은 내가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무조건 강의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사주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일단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것처럼 사주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사주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 실전 사주 분석을 올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의 사주 명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주 명식을 보시고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규호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사주를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사주를 풀어보면 실력이 점점 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많이 듣고 그리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학생들이 내용을 아무리 많이 읽어봤자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시험을 볼 때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사주와 관련된 동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영상이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칠판 앞에서 한자를 적으면서 막 열심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가르치고 내 귓속에 잘 들어온다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보는데요. 그 가르치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전의 고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자평이니 삼명통이니 뭐 이런 책을 주로 가리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을 많이 예제로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2018년도잖아요. 그런데 연애자평이나 뭐 이런 책들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 나온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세상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 사주명리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점만 유난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사주척경이라는 책도 이석영 선생이 지은 책인데 이것이 지금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책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도 막상 보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현대에 맞는 그 쉬운 책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전의 고전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은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 영어 공부하듯이 책상 앞에 앉아서 책 펴놓고 계속 책만 보면서 문제 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사주명리학에 관심을 갖는 그런 생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네이버 밴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회원이 3천 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사주에 관심이 있어서 제 밴드에 가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밴드에 가입해서 사람들하고 채팅창에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리고 사주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도 한번 거기서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사주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동영상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든 아니면 운전할 때든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틈틈이 공부를 하신다면 저는 아주 최단 시간 안에도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상담을 잘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주명리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쉬운 강의, 가장 쉬운 책을 선택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국립의료원과 청계천에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